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20페이지에 묶어 내리죠.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지 것도 아닌데 갑의 토지를 팔아먹었어요.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을이 어떻게 갑의 땅을 팔아먹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째는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야, 이게 갑게 아니라 내 거야. 그죠? 아니면 갑의 것이 맞지만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유권 대리인 거고요.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무권 대리 개념이 나옵니다. 무권 대리란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 대리인 거죠.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요.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그냥 이건 뭐예요?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최근에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죠? 무권 대리거든요. 근데 이 무권 대리가 둘로 나뉘어요.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둘다 무권 대리인데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거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표현 대리란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무권 대리가 뭐가 되는 거죠? 표현 대리가 되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 서술해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권 대리라 하면 대리권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다른 말로 하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뭐죠? 무권 대리죠. 자, 무권 대리 원칙적 형태는 뭐죠? 협의 무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협의 무권 대리부터 나오고 의가 나오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을과 병이 한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기속이 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어서 을이 무권 대리인이라면 갑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의 입장에서 요 매매 계약이 마음에 든다면 갑은 뭐할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소급해서 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1. 본인에 대한 효과. 1.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본인이 뭐할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1번 추인의 성질. 추인하고자 할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추인은 단독 행위고 추인권은 형성권인 거죠. 우측이 2번 추인의 방법. 무방식입니다. 말로 하든 명시적으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수 있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추인이 될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묵시적 의사표시니까요. 하단 3번 추인의 상대방이죠. 일단 추인은 병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우리 민법에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하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제한은 없는 거죠.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추인의 효과, 소급효가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추인한 때로부터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고요. 이번 추인은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어요?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근데 판례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묵시적 추인이냐 아니냐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될 수는 없고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묵시적 추인이 된다. 이런 뜻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23페이지 오시면 무권대리의 상속 문제가 나옵니다. 자, 기억나실 거예요.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대리인데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갑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을의 갑에서 을로 상속이 돼서 을이 본인이 된 거죠. 이랬을 때 을이 본인의 법적 주를 이용해가지고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죠.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아요. 이것이 뭐죠? 1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갑이 아들이고요. 본인이. 을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년인 아들의 땅을 팔아먹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 무권대리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을에서 갑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갑은 본인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한 거죠? 무권대리인이기도 한 거죠. 이랬을 때 무권대리인이기도 한 거죠. 이때 본인의 법적 주의를 이유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갑은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바는 없죠. 반대되는 요인이 아닌 거죠. 따라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법적 주의를 상속한 경우에는 본인은 여전히 본인의 법적 주의를 이유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상대방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첫째,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뭘 최고하냐면 추인 여부죠.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달라고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 하는 거 되냐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요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상대방은 뭐 할 수도 있냐면 철회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언제까지?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요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거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생깁니다. 자,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만약에 추인을 했다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그럼 합쳐볼게요. 자,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여전히 그 선의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자, 본인이 추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겠죠. 자, 책임의 내용은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건은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해요. 자, 무권 대리인에게 일단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행위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것도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느 경우냐? 이런 거죠. 자,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왜 그랬냐면은 정이란 놈한테 전화가 온 거죠. 야, 갑이 너한테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어. 라고 하길래 을은 자신이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병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기망 사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을에게는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인 거죠? 선의이고 무과실인 거죠. 그래도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의 기망으로 인하여 무권 대리인에게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 무권 대리인이 선이고 무과실이더라도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의 관계. 일단은 아무 관계가 아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사무관리가 된다. 사무관리라는 말은 뭐냐면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사무관리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추인했다는 말은 본인이 앱장에서 이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가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은 1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얼싸 좋다 해가지고 뭐할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의 땅을 팔아줄 법적인 의무 없이 갑의 땅을 팔아준 것이 되니까 갑과 을의 관계는 사무관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입니다. 자,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무효예요.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예요. 근데 만약에 단독행위를 하면서 승낙을 얻었거나 또는 승낙을 해줬다면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이때는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단독행위란 뭐냐면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잖아요. 근데 받을 필요 없는 승낙을 받아서 했어요. 그러면
형식은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실질은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는 거죠.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계약과 다름이 없으므로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되는 거죠? 준용이 되는 거죠. 끝입니다. 자, 226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에서 작년도 문제가 나와 있죠. 풀어보죠. 협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야 한다. 맞죠? 만약에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해야 되겠죠.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2번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겠죠? 무권대리행위가 거래한 상대방은 추인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된다. 제한이 없다.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X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3자의 기망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답인 거죠. 5번 무권대리 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맞죠? 변경을 가하거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면 끝도 없이 어려운 거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또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이제 표현들이죠. 표현들이는 뭐냐?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죠. 그래도 표현대리도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인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과실을 상기할 수는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일단 기억하려고요. 자 생각해 보죠.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거죠.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입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들이죠.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어요. 을에게 뭐죠?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에게 야, 을이 내 대리인이야 라고 갑이 병에게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수여의 표시에서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총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된다.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요 대리권 수여할 때 이 수여는 수권행위죠. 그러니까 수권행위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표시한 것이니까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들이 성립될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요건으로서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고요.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고 주의할 점은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나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영업부장이니 상무니 총무니 하는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되고요. 이러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은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될 수 없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 요건 1. 수권 사실의 통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고요. 넘겨보시면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판례는 제가 열심히 떠든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2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만약에 표시된 것을 넘으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통지받은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데 4번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죠.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상계할 수는 없고요. 적용 범위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자,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거겠죠. 자,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자,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갑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에요. 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되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왜요? 넘으려면. 아예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행위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될 수는 없겠죠.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종류 불문이죠. 뭐라도 상관이 없다. 특히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또 아니면 등기신청과 같은 공법상의 대리권이든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되고요. 또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죠? 종류 불문이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비슷하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다가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정당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의 무과실. 따라서 상대방은 뭐에 되면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언제를 기준하냐면 대리 행위 시를 기준한다. 따라서 대리 행위 시의 선의 무과실이라면 나중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요건 1번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 있다면 뭐라도 상관이 없고요. 넘겨보시면 2번 권한 밖의 행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종류 불문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고요. 3번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고 언제를 기준합니까? 대리 행위 시를 기준하는 거죠. 효과 본인이 책임집니다. 자, 적용 범위인데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따지지 않고 어떻게 적용되고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판례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그냥 간단합니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간단하죠, 그렇죠? 물론 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도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자, 233페이지 오시면 표현들의 효과.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표현들이도 뭐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 일종이죠. 따라서
표현들이가 성립되려면 무권대리여야 되니까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지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표현들이도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체고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만약에 책임을 지고 싶으면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그만이므로 본인 스스로 표현들이 성립됐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무권대리로서 상대방은 체고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습니까? 철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 풀어보면 되겠죠.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234페이지죠. 1번.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과 병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면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을과 병간의 매매 계약이 강행복 위반이어서 무효면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대리행위가 강행복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과실상계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5. 맞는 지문이죠. 3번. 표현대리는 뭐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이죠.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 측에서 유권대리임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표현대리가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니까요. 3번.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자, 4번입니다. 대리권 수요에 표시해야 한 표현들이만 임의대리만 적용되고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나 대리권 소멸유예 표현들이나 임의대리 법정대리 따지지 않고 적용이 되므로 4번 대리권 소멸유예 표현들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5번. 자, 이러한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대리권 소멸로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인 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병과 갑소의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므로 1번. 을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효죠. 효과가 없죠. 2번. 을과 병이 통정화에 의해 의사 표시로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통정의 표시는 무효죠. 갑에게 효과가 없죠. 3번. 을이 대리권을 남용했어요. 자, 대리권 남용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죠. 병이 이를 안 경우 무효입니다. 4번. 갑이 을과 정으로 하여금 공동 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을이 단도로 의사결정을 으로 계약하였고 병이 이러한 제안을 알았다면 자 무권대리죠. 무권대리고 상대방이 알았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되지는 않겠죠. 5번입니다. 5번. 을이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에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갑이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소멸했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대리권 소멸유예 표현들이가 되고요. 본인에게 효과, 책임이 기속되므로 병이 갑에게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과가 있으므로 5번이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3입니다. 장려도 문제죠. 표현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사실혼 관계 있는 부부 간에도 일상 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서 권한은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고 일상 가사 대리권도 포함이 되죠. 3번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사자를 통해 권한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선의 무과실인데 언제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이용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복 대리인의 행위도 표현들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무효와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